이전에 우리 정의했던 아이덴티티 펑션의 임플멘테이션 부분에 하나를 더 적용해 봅시다. 로그에서 아그멘트의 랭스를 한번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에. 그런데 에러 메시지가 떠 있어요. 뭐라고 떠 있느냐니까 property length 다즈나 exist on type t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여기다 타입을 정의를 할 텐데 여기 이 타입 t가 length라고 하는 프로퍼티 멤버 메서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let i equal identity function에서 여기다가 Jupiter를 넣어봅시다. Jupiter 넣어보면 되겠죠. 이렇게도 잘 돌아가긴 잘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아이덴티티 주피터 그냥 그럴 거 없이 그냥 호출해 버리고 말이죠. 호출했습니다. 호출했으면은 터미널 컴파일에서 결과를 보죠. 결과를 보면은 저 주피터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나와 있죠. 그죠? 글자 7이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여기다가 숫자 23을 넣어 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터미널에 다시 컴파일해서 돌리면은 위에는 7이 나왔는데 밑에는 undefined 된 거죠. 왜냐니까 숫자 23은 length라고 하는 member 메서드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는 것을 TypeScript가 앞날을 내다보고 대단하죠. 앞날을 내다보고 error 메시지를 띄워주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지워놓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럼 랭스를 쓸 수 있는 경우 언제이냐? 그에 따라서 이걸 없애보자는 거죠.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리턴 값도 그럼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t의 array란 말이잖아요. 그죠? t의 array. 이 t가 number일 수도 있고 string일 수도 있지만 string의 array든 number의 array든 어쨌거나 랭스라고 하는 메서드를 다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array 자체에 length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으니 그런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보니까 이 또 빨간 표시가 왔죠. 왜냐니까 이거는 지금 아이덴티티로서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니까 이걸 받았으면 이걸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가 뜬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럼 이 두 개는 어떻게 될까요? 얘 둘은 둘 다 에러가 뜨죠. 왜냐니까 둘 다 그게 아니잖아. 어레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레이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만들어주면 에러가 안 뜨죠. 그죠? 그래서 컴파일에서 돌리면 둘 다 1이겠죠. 원소가 하나니까. 1, 1 내려와 있죠. 그죠? 자, 이것이 어레이 타입의 타입 제네릭을 지정하는 방식인데 잘 좀 헷갈리면 안됩니다. 요 부분에는 array가 안들어갑니다. 그냥 데이터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이 있고 여기는 그 데이터 타입을 엘리먼트로 하는 array라고 되어있는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할 때는 타입을 지정할 때는 이렇게 해주는게 낫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번에는 이거 뭐죠? 스트링이죠. 스트링으로 구성되어 있는 array. 요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여기 해당되고 이 부분은 여기 해당되는 거죠. 그죠? 이것은 어떻게 되죠? 이것은 number죠. 그죠? 이 부분이 여기 해당되고 이게 여기 해당되죠. 따라서 주피터도 있을 수 있고 주피터와 어깨와를 나란히 하는 스파이더맨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벅스도 있네요. 벅스맨, 앤트맨도 있죠. 앤트맨.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숫자를 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구성과 이것의 펑션을 디파인할 때의 정의할 때의 이러한 형태와 이것을 실제로 사용할 때의 형태 잘 봐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앵귤러, 아이오닉 프레임워크를 다룰 때 이러한 개념들, 이런 문장들을 보게 되면 아하, 이거는 그런 뜻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굳이 하자면은 요것은 이제 이것은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다음에 여기다 t 이렇게 넣어주세요. 적는 방식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코드를 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적어놨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전에 모습처럼 적어놨는 경우도 많아요.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T의 array 이 부분은 뭐 어떻단 말이에요? array T와 같단 말이에요.